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 (12시) 정보 데이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 정보데이트 홍승섭입니다. 정보데이트는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 하시는 정보나 지역사회 화제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송년 시리즈입니다. 워싱턴주 대한부인회의 2015년 한 해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보데이트에 두 분의 손님 모시겠습니다. 먼저 대한부인의 김경숙 이사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신도영 한인 담당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한 해가 굉장히 빨리 가죠? 너무 빨리 가요. 네, 12월 들어서는 뭐 굉장히 여기다가 뭘 다른 것 같아요. 뒤에다가. 굉장히 빨리 가고 있는데요. 네, 한 해가 가고 또 한 해가 가는 거와 아울러서 또 새해가 눈앞에 기다리고 있어서요. 아쉬움과 또 소망이 그런 겹치는 그런 순간인 것 같습니다. 금년은 이제 을미년이라고 하죠. 을미년. 네. 양띠해였는데요. 이 한 해를 보내는 소감이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두 분 다. 어떤 느낌을 가지세요? 누가 먼저 얘기하시겠어요? 이사장님 먼저 하시죠. 네. 글쎄요. 저는 2015년은 정말 정신없이 보냈던 것 같아요. 일단은 네. 뭐 일단 대한부인회라는 그 거대하다 그러나 아니면 그렇죠. 그 거대하죠. 한인단체로는 어깨에 네. 있었기 때문에 어느 해보다도 참 무거웠고요. 또 무거운 만큼 또 신경을 많이 썼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는 그런 면에서는 뭐 이제 여러 가지 또 이제 건강적으로도 지금은 별로 그렇게 좋은 적이 아니니까 네. 힘들었고요. 그러셨군요. 또 이제 우리 부인의 식구들 보면서 이제 우리 프로그램 잘 돌아가고 또 여러 가지들 자꾸만 우리 이제 여러 가지 새 프로그램도 익스팬드가 많이 되고 이러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참 보람도 느끼고 어느 것보다 우리 선배님들 그냥 뭐. 위에서 아래서 옆에서 다 서포트를 하셔갖고 네. 또 잘 또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12월 오늘이 15일이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는 네. 한 15일 정도만 보름 남았어요. 예, 네. 글쎄 말이에요. 예. 그래갖고는 보람찬 한 해였고 예.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뭐 힘들다 그래도 결과들은 다 좋았으니까 어느 것보다도 네. 알찬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신도영 한인 담당 또 위원장께서는 어떠셨어요? 금년 한 해? 네, 올해 또 유난히 다사다난했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올해 시작할 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오늘이 12월 15일이니까 그동안을 돌아보면 많은 계획과 열심히 하느냐고 했어도 네. 막상 2주만 남았다니까 너무 아쉬움도 많이 엇갈리고 그렇게 말해요. 또 올해 한 해 동안 그 베풀어 주신 분들한테 너무너무 깊은 감사와 네. 또 앞으로도 아울러 저희 대한부인회는 변함없이 올해보다 더 나은 부인회 또 나아가서 더 나은 창대한 더 큰 꿈을 이루는 부인회가 될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 네. 여태까지 저희를 여러 가지 관심과 성원을 주셨지만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만 또 아쉬운 점이 있지만 또 내년에 또 이 아쉬운 점을 메꿀 수 있다는 걸 기대합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모든 거 그냥 감사드립니다. 네, 한 해 동안 두 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사장이나 뭐 위원장이나 다 임기가 1년입니까? 1년이에요. 네. 1년씩이에요. 예. 그럼 뭐 취임했나 보니까 벌써 끝날 때가 되신 거네요. 그렇더라고요. 네. 오, 네. 한 해 동안 이 금년 한 해에는 어떤 분들이 대한부인회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를 해주셨나요? 오늘 나오신 분 두 분 말고. 그렇죠. 네. 김경숙 이사장님을 위시해서 네. 우리 뭐 임원, 회원, 뭐 스태프들 어떤 분들이 수고해 주셨는지 한번 이름이 기억나시면. 우리 이사진들하고 뭐 임원들도 어느 것보다도 이제 자원봉사 팀들이 이번에 많이 이제 활성화가 네. 됐고요. 그리고 이제 외부로 보면은 이제 문화주간 때 우리 시애틀 총영사가 많이 임발부 되셨어요. 그래갖고는 네. 이거저거 많이 도와주셨고
그러고 또 이제 올해는 정말 이 한인교회 목사님들 우리 네. 이민사회가 되게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갖고 구심적으로 맞아요. 해서 많이 네. 커가고 많이 봉사들 하시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 참 많이 발부하셔갖고 이것저것 도와주셨고요. 네. 그리고 또 자원봉사팀들 많이 했어요. 발렌티어로 우리 뭐 봉사팀에 들지는 않았지만은 발렌티어들 밀사에 와갖고 뭐 키친들이나 아니면 내 우리 그 케어기버 같은 거 해서 네. 또 이제 또 발렌티어들도 인발부돼서 일을 해줬고 그랬군요. 그랬어요. 한인 커뮤니티 전체가 하나가 돼서 움직였던 한 해가 아닌가 네.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대한부인의 회보를 하나 갖고 오셨는데 2015년도 네. 제45호 1972년부터 이제 시작이 된 이 회보인가 본데요. 아주 잘 만드셨는데 이게 보니까 이 신도영 뭐 위원장도 수고하셨죠. 봉사위원장. 우리 네. 김경수 네. 이사장님도 있었고요. 부이사장도 네. 있네요. 세누라 잉글런드. 세누라 잉글런드. 네. 네. 그리고 뭐 총무이사로 홍피아 전 이제 회장도 있고요. 네. 편집부장으로 홍인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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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이 또 수고를 해주셨는데. 그 밖에도 뭐 수고해 주신 분 참 많죠. 대한부인을 위해서. 올해 네, 또 네. 우리 내가 또 저기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저기 그 새로 네. 이사로 이번에 그 들어와서 그 김명숙 씨라고 그레이스 네. 팀 일 많이 했어요. 보잉에 다니시는 분이죠. 보잉에 다니는 엔지니어인데요. 예예. 예. 이 프로그램도 많이 도와줬고 이 컴퓨터 그 우리 프로그램 짜는 것도 많이 도와줬고. 그렇군요. 올해 또 우리가 저기 그 대한부인회를 소개하는 그 CD를 만들었거든요. 네. 그랬을 때 그 내레이러 역할도 아주 뭐 너무 프로페셔널하게 잘해줬고. 그렇군요. 네. 예, 그랬습니다. 사회 이사를 이제 공모하셔서 네네. 뭔가 또 열매가 좀 맺어졌던 그런 네. 해가 되겠네요. 우리는 또 회원이 네. 저는 올해 회화 증가 운동에 있어서 회원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어요. 200명 이상이. 네. 물론 저희 대한부인회는 회원뿐이 아니라 저희 부인을 사랑하시는 분 뭐 숫자상으로 굉장히 많은 줄 알아요. 그래도 그냥 회원으로 인정하셨지만 네. 정식으로 등록을 해주신 분들이 많아서 그분 한 분 한 분한테 다 많은 분을 호명할 수는 없고 네. 회원해주신 분한테 감사드리고 또 내년이 있으니까 올해 또 못하실 또 내년에 더 많은 분이 가입해 주시고 또 끊임없이 네. 그 회원들이 저희 부인의 관심을 가져주신 분한테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네. 그 문제를 좀 회원들을 부탁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 신도영 위원장이 이제 발이 넓으신 분이라 아니에요. 그래서 회원들을 많이 이렇게 영입하셨다는 또 좋은 소식도 전해주셨습니다. 아니에요. 이사장님이 네. 많이 또 네. 반 이상을 또 도와주셨어요. 우리가 원래 초에 네. 한 200명을 그러면, 예상을 네. 했는데요. 200명을 갖다가 사인업을 돌파했어요. 와, 예. 그 정도면 굉장히 네. 또 대한부인의 파워가 점점 더 세지네요. 예. 현재 직원만 해도 1,000명이 넘잖아요. 네, 1,000명 그렇죠. 한 1,100명 정도. 1,100명 정도. 예, 예, 와, 예. 대단한 저력이에요. 예. 네. 자, 금년 한 해 뭐 하신 일들이 뭐 워낙 많아서 다 기억은 못하겠지만 주요 뭐, 이제 기억나시는 주요 이벤트가 뭐가 있을까요? 기존에 있는 뭐 우리 한 20개가 넘는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런 네. 거는 뭐 계속 하나 케어 우리 그 데이 케어가 네. 지금은 일단은 이제 잠재적으로 인액티브 하게 돼 있고요. 그러고 나서 지금 애드업이 된 게 우리 저 커뮤니티 비헤이비어 앤 헬스 디파트먼 그 수잔 방 네, 아시잖아요. 수잔 예, 네, 그러니까 커뮤니티 주민들의 그 건강을 도와주고 또 혹시 이제 저기 예방 차원에서 많은 네. 저기 그 프로그램 같은 거를 서포트 해주고요.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더 중요하죠. 오바마 네. 케어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맞아요. 예방 네. 차원에서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네. 이제 일단은 지금은 스노미시 카운티에만 국한돼 있는데. 아마 이제 곧 또 이제 이런 피어스 카운이나 딴 카운이에도 그랜드를 타게 되면은 곧 실시될 예정이고요. 지금도 예. 보면 그 메디케어 변경 이제 신청하는 건 이미 끝났지만 네. 그거를 포함해서 또 오바마 케어 보험 신청 이거 다 무료로 서비스해 주고 계시잖아요. 대한민국에. 그럼요. 그럼요. 아주 예, 커뮤니티를 예. 위해서 꼭 예. 필요한 일을 해 주고 계세요. 많이 그 오바마 케어도 지금 한 94,000 네. 다시 또 따갔고 그죠. 이제 또 프로세스 되는 게 이제 여기 그 한인 그 전문 의료 네. 팀들하고 지금 인발부가 돼갖고요. 예방 차원으로 많이 또 도와주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네. 예. 자, 20여 개의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벅차죠. 한 달에 뭐 20여 개면 한 달에 뭐 와, 그건 뭐 지속적인 사업이 20여 개나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 엄청난 예. 거예요. 예.
그 신도영 위원장은 또 뭐가 기억이 나세요? 금년 안에 이벤트 중에. 네. 저희가 대한부인회가 이제 물론 프로그램에서는 우리 이사진 팀들이 네. 열심히 우리 필요한사라 사무총장과 해서 프로그램에 프로그램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들 일하고 계시고요. 네. 저희 발렌티어에서는 또 한편적으로는 사회에 봉사를 같이 아울러 서로 동참하고 쉐어를 하면서 저희 부인에서는 올해 그 회원들이 신입생 그 환영 파티를 해, 신입 회원 환영 파티를 찜질방에서 이색적으로 했는데 찜질방에서요? 네, 거길 네. 가니까 왜냐하면 허심탄회하게 서로 그렇죠. 뭐 감추고 그런 거요. 여자들도 화장을 다 뭐 네. 벗긴 상태에서 다 드러내놓고 그러니까 네. 뭐 편안했다 하고 또 속에 있는 얘기도 이렇게 해서 진지한 얘기를 할 수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회원 증가를 위해서 좀 바렌티어에서 좀 프로그램을 해보자 그래서 굉장히 요리 강습이 있었는데 네. 너무 요리 강습을 맡으신 분이 열심히 우리 회원들도 너무 즐거운 뜻있는 시간을 가졌고 그다음에 이제 꺾꽂이라든가 네. 기타 그때 임원회만 끝나고 바로 헤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 훨씬 편안한 그 덕담이라든가 얘기해 주는 시간도 가졌고 떡국도 네. 나누면서 시작이 네. 그다음에 임원회로 끝나지 않고 어떤 교양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여자들이니까 미용에 관한 시간을 가진 달도 있었고 네. 그래서 달마다 나름대로 좀 아쉽기는 하지만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셋째 목요일날